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언제 들어오는 왔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밑줄 치 Many pieces of puzzle are missing 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건데, 자, 화석 기록이요, 모든 그 생물의 역사를 말할 수 있다라고 했을 거 아니었을까? 아니라고 했었지. 주제 여러분들 구조하셨으면은 바로 떠올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므로 자 앞에 있는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이야. Many creatures are consumed entirely. 완전히 먹히거나 and decompose rapidly. 빠르게 분해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So there may be no fossil record. 뭐가 없어? 화석 기록이 없습니다. At all. 완전히. For important group. 중요한 그룹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퍼즐 조각들이 사라졌다라는 것들은 뭐예요? 그 화석 기록들이 몇 가지 빈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는 선택지 몇 번에 있었습니까? 3번에 있었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숙제로서 봤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다음이야. Collaboration is basis for the most of the foundation art and sciences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협업이라고 하는 것,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과 과학의 기초적인 것이다 라고 첫 문장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It is often believed 뭐라고 믿어져? 셰익스피어가 혼자서 글 썼다 아니다 그래서 혼자서 글 쓴 것이 아니다 를 말하기 위해서 언론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올라갔을 때 자 이렇게 어휘 문제 혹은 빈칸 문제 풀 때요 앞에 있는 부정어에 우리 좀 주의해 주셔야 돼. 주제는 혼자 한 게 아니다 라고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운 대로 풀면 투게더 고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앞에 있는 부정어에 주의하자. 그래서 A번에 들어가서 언론이 됐고 B번 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made his sketches collectively, individually 이렇게 말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혼자서 그렸다 라고 하지만 여기 뭐 있어요? 어디가 있니? 덧 있어요. 혼자서 그렸지만 어떻게 했다? 협력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individually 고르란 말입니다. 자 C번 Because it marries compares 라고 했는데 자 marries 연결시켜줬어요. compares 비교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대? 연결하고 있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화법이라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A에 들어갈 걸 한번 보겠습니다. But he collaborated with other people to add a finer details. finer라고 하는 건 더 세밀한 디테일들을 추가했다. 그래서 his sketches of human anatomy. 인간 해부학의 스케치는 뭐와 결합한 것이다? 마르카 토니오랑 같이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에 들어갈 거 for example이 될 것이고 2번 It because it marries the artist with scientist, Marie Curie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뭐 했어? 콜라보레이팅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거 순접인 similarly, 유사하게 라는 말 넣어주시면 된다는 것.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죠? 자, 그러면 우리 본교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우리 지난 시간에 AI 로봇까지 읽었고요. 이번에 8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making a small request that people accept will naturally increase the chance of their feed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푸셨습니까? 무슨 사람? 자, 보겠습니다. Making a small request. 이거 잘 보이나? 보이죠? 자, Making a small request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작은 요구를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한다고? We naturally increase the chance of their 삐리삐리라고 했는데 chance라는 의미 한번 보자. 자, chance라고 하는 친구는 매번 있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오는 친구들을 총칭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chance to 부정사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목적이 있으므로 뭐뭐 할 기회라고 해석을 할 거고, 자, of 다음에 ing 내지는 명사가 온다라고 하면은 뭐뭐의 확률이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작은 요구를 하는 것은 will naturally increase, 자연스럽게 높일 겁니다. 뭐를요? chances of their 삐리삐리, 뭐뭐 할 확률을 높일 것이다. 자, 그리고 바로 for example 나왔습니다. 자, for example이 나왔는데, 자, for example 언제 나온다라고 쌤 얘기했었습니까? 주제 이미 할 말 다 했을 때 for example 나온다라고 얘기했었다. 첫 문장이 주제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 그럼 쌤이 지난 시간에 빈칸 추론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빈칸 추론은 세부사항을 통해서 주제 찾기 혹은 주제를 통해서 세부사항 찾기 두 가지 형태뿐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따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다라기보다는 다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시 한번 보겠어. A salesperson might request you. 자, 영업사원은 너에게 요구할 거야. 뭐하라고? 사인하라고. 어디에다가? Petition 이렇게 나오는데 저거 좀 밑에 진정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정서, 뭐 할 진정서? Prevent cruelty against animals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cruelty, 잔인함, 학대를 방지하는 진정서에 사인해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문장. 오케이? This is very small request. 자, 앞 문장. 얘는 아주 작은 요구입니다. And most people will do what the 자, 목적절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할 거야? What the salesperson asks. 그 영업사원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요구하는 것들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 Making a small request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작은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나올 건 뭔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지? After this, the salesperson asks you. 자, ask 다음에 ask 사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IO, DO 되기 때문에 만약이 아니고 뭐뭐 인지 아닌지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 자, 그래서 너에게 뭐를 지금 물어보고 있냐면, If you are interested in buying any cruelty-free cosmetic from their stor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관심이 있는지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뭐 학대 없는 free라고 하는 것은 자유란 말도 있지만, 글쎄 한자가 기억이 안 나네요. 뭐야? 아무튼 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왜 갑자기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 없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위에 이것만? Anyway, 어찌 될까?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요? Their store, 그들의 상점에서 이 학대 없는 화장품을 사라라는 요구를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자, given the fact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작은 의견을 수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견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의견, 진정서에 서명하세요, 우리 물건 사세요의 그 요청의
무게가 어떻다라는 말일까 지금? 어떨까? 잘 모르겠으면 더 읽어보시면 되고, 자, 기분 보세요, 기분. 얘는 일종의 전치사처럼 사용하시면 되는데, 뭐뭐를 고려하면. 자, 그리고 팩트 다음에 대절 보세요. 문장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문장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야? 본격의 대시입니다. 자,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을 고려해 본다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거야. 뭐를? To the prior request. 그 이전의 요구에 응할 것이다 라는 사실. 그 요구가 뭔데요? To sign the petition. 그 진정서를 사인할 그 요구를 수용할 것, 동의할 거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There will be more likely to 더 뭐 할 것 같아? 코스메틱을 살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작은 의견을 수용을 했을 때 큰 의견도 수용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 They make such purchase. 그들은 살 거야. Because the salesperson take advantage of human tendency to be a consistent in their words and actions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들은 그러한 제품을 살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사람들이 take advantage of 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의 입장을 취하다 혹은 뭐뭐를 이용하다. 자, 인간의 경향성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게 뭔데요? To be consistent in their words and action. 그들의 말과 행동에 be consistent 뭐뭐와 일치하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려는 경향성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people want to be consistent. 사람들은 일관적이고 싶어. And will keep saying yes. 계속해서 yes라고 말할 거야. 뭐 할 거라면? If they already said it once. 그것을 한 번 얘기했더라고요. 이 이시 뭔데요? Yes. 그럼 제안을 한번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선택지 몇 번에 있었습니까? Accepting a bigger request afterwards. 이후에 더 큰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 이 was 들어간 친구들 있잖아요. 얘는 어떤 방향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방향. 그래서 forward라고 하면은 앞으로. backward라고 하면은 뒤로. 여기 s 붙여야죠. afterwards라고 하면은 이후 방향으로 해서 이후로. 다음 방향으로.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영업사원들 가끔 보면은 작은 것부터 하세요. 네네네 하다가 100만원을 결제하고 있는 나를 볼지도 몰라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고딩 때는 어떻게 그런 바보같이 살 수 있지? 라고 쌤도 생각했지만 여러분도 한 번쯤은 100만원 긁을 거예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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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가산 탕진하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9번은 순서 추론이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순서 풀기에 대해서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볼 거야. 자, 대체로 이 글 완성어기, 글의 순서 완성어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보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떤 내용을 봐야 한다라고 했을까? 어떤 내용?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메모를 하셨거든요. 앞에 한번 지금 봐보세요. 순서는 제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students may think they know the material 하는 그 부분에 여러분들 메모하셨을지도 돼 있나 안 돼 있나? 안 했을 리가 없는데 혹시 되어 있는 사람 뭐라고 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첫 문장에 old information을 보라 혹은 어구 어찌됐건 그 old information이란 정보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반드시 삭제하라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문장 삽입에도 포함됩니다. 문장 삽입 때에도 언급되지 않은 정보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문장 앞에 있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 순서랑 문장 삽입 연습 잘 되신 분들은 후반부에 이거 그냥 눈으로 촉촉촉촉 보고 탁 보는 다음에 빈칸 불러가시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꿀팁입니다. 자, 그럼 9번도 어찌됐건 우리 지금 학원에서 연습 문제 푸는 거는 말 그대로 연습입니다. 오케이? 내가 지금 이렇게 배운 스킬을 써먹을 수 있을지 연습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럼 그런 식으로 정보가 뭔가 빠져있는가를 내가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지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9번 시작. 아프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To be successful, 성공하기 위해서는 you need to understand, 너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The vital difference, vital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차이를 봐야 돼. 뭐와 뭐 사이? 징, 징. 자, between은 and 기준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between A and B니까 뭐라고 믿는 것? You will succeed. 네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과 you will succeed easily. 쉽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의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봐봐. 자,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 반면에 뭐요? A는 바로 땡입니다. 알겠지? A는 바로 지워줄 것이다. B번, put another way. It's different between B. A realistic optimism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put another way. 뭐 이제 다시 말하자면 자, put
푸시라고 하는 것이 푸스는 또 언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래서 different between이 두 번 나오고 있고 새로운 정보를 말하고 있다. 여기는 사실 new information 말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 문장 기준으로 new information이고 put another way란 뜻 몰랐잖아. 그러면 아 새롭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거 후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 C번 볼게. 데이 누군데요? 네. B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 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It's the difference. 그것은 차이입니다. 뭐와 뭐 사이? Being a realistic optimist. 현실적인 낙관주의자와 비현실주의적인 낙관주의자의 차이입니다. 뭐가요? 이것이요. 이해되시나? 자, 그래서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은 뭐라고 믿어요? 자, 목적절 이끌고 있습니다. They will succeed. 그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지만 But also believe. 또 뭐라고 믿어요? 자, 목적절. They have to make success happen. 그들은 성공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믿어. 그들이 스스로 성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Through things like careful planning and choosing the right strategies. 자, 그 신중한 계획과 그 다음에 적절한 전략을 취하는 것과 같은 걸 통해서 나는 성공이 일어나도록 해야겠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unrealistic optimist.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후보 될 것 같아. 후보 일단 올려주시고 C번 읽어볼게요. They recognize the need for giving serious thought 라고 되어 있어요. 이 they가 대체 누굽니까? 얘야. 이 they를 잘 판단하셨어야 돼요. 알겠어? they가 누굴까? 얘일까 보면은 속성 한번 봐봐. 뭐에 대한 필요성? Giving serious thought. 진지한 생각한대요. 진지한 생각은 비현실자가예요. 현실주의자가예요. 현실주의자가예요. 사실은 정답이 BCA가 되는 겁니다. A번이 후보였지만 저 데이가 문장의 내용상 B에 있는 realistic optimist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 정말 맞는지. 자, giving serious thought 어디에다가 how they will deal with obstacles 그들이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 누가 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이 하는 것이다. This preparation 이 준비는 only increase 그들의 자신감을 높여줄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get things done 어떤 일들을 행해지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들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2번으로 가면 반면에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은 believe that success will happen to them. 그냥 성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데 그때 universe will reward them for all their positive thinking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universe 우주라는 뜻도 되고 세상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우주가 그들에게 긍정적인 생각하면 상 줄 거라고 믿고 있대. 긍정적인 생각하면 상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serious thought을 가지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지. 그래서 BCA를 가라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뭐라고 믿냐면 이거 여기는 문장 구조 잘 보세요. 그들이 목적절을 믿는데 그 목적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봐주시면 돼요. 목적절에 대한 세 번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자, somehow라고 하는 것은 다소 어떻게든 자, 어떻게든 they will transform overnight into the kind of person for whom obstacles don't exist anymor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느 정도는 어떻게든 they will be transformed 그들은 바뀔 것이다. overnight 뭐라고 하고 있어? overnight 자, 그 사람들은 밤새 기간 into the kind of person 사람으로 만들 수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
For whom obstacles don't exist anymore. 그들 향한 장애물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자로 믿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하룻밤 사이에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데이의 의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의해야 될 것은 꼭 단어뿐만이 아니라 어구의 빈 공간도 여러분들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많은 학생들, 그리고 요즘 청년들, 막 그런 애들도 있어. 그냥 언젠간 되겠지. 이런 애들 있는데, 그런 느낌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잘못됐다라고는 요즘은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작은 성취감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냥 뭐, 아침 8시에 일어나기. 그거 했으면 스스로 칭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가시면 돼요. 아무도 망할 것은 없다. 자, 진도가 너무 빠른 것 같지만, 자, 10번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자, 이거는 원문도 어려웠고요. 지금도 어렵고요. 그냥 내용이 어려워요. 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쉬는 시간 이후에 할 거고, 간단하게 문제풀이만 보겠습니다. 다들 답은 고른 것 같아요. 자, reciprocity. 자, reciprocity라고 하는 것은 호혜주의라고 했는데, 호혜주의, 서로 혜택 주는 주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호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can be explored.
탐색될 수 있습니다. In captivity, 어디에서? 포획한 곳에서. captivi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획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갇힌 부분. 그러니까 이제, 포획된 무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함으로써? By handing one chimpanzees a large amount of food, such as a watermelon or a leafy branch, and then observing what follows.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아이고. 안 내려, 안 내, 나는. 자, 여기 보시면, by ing 하고 있는데,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침팬지에게 뭐를 줬냐면, 많은 양의 음식을 줬는데, 그 음식이 뭐다? 이제, 뭐, 수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파리가 있는 가지를 줌으로써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것? by ing, 그리고 by ing. 이렇게 명렬 구조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뒤따르는지를 지켜봄으로써 호혜주의가 탐험될 수 있다. 첫 문장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the few times that they do occur. they 누군데요? 땡이야. 오케이? B번 the owner will be at center stage라고 돼요. the owner 누구예요? the owner. 자, by handing one chimpanzee에 나오는 그 chimpanzee입니다. C번 whatever their rank. 그들의 순위가 그들이 누군데요? C번 땡인 거야. B로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알겠지? B의 후반 부분 한번 보세요. B의 후반 부분. 네, until 한번 볼게. Until all food has been distributed, beggars may complain and cry, but aggressive conflicts are rare.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 the few times that they do occur, 이렇게 말하면, they가 이번엔 누굴까라는 걸 찾아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뒤에 동사가 occur입니다, occur. occur 뜻이 뭐야? 발생하다. 그럼 사람이 어떤 이제 인격적인, 여기서 인칭대명사를 쓸만한 애들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이 데이가 받아주는 게 conflict, aggressive conflict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BAC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여기 C번에 their rank라고 했을 때 their를 배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뒤에 있는 것 기준으로 여러분 대명사 처리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2번이었고요. 또 자세한 독해는 쉬는 시간 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우리 찾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 건데. The owner 아까 누구라고요? 이 원 침팬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owner는 이 소유자는 will be center stage 어디에 있을 거야? 그 무대의 중심에 있을 거야. 자, with a group of others around him or he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그룹, 어떤 그룹,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나 그녀 주변에 있는 다른 자들의 그룹과 함께. 자, 그나 그녀 누구였어요? 아까 오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soon to be 뭘로 알려질 거, 뭘로 지금 보여질 거야? Soon to be followed 바로. 자, 이거는 투부정사 결과용법이에요. 결과용법. 그래서 이제 곧 추정될 거야, 따라질 거야, 누구에 의해서? By newly formed group, 새롭게 형성된 그룹들로요. Around those who. 자, 그룹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those who obtain the sizable share. 라고 일단 이렇게 묶어보자. 자, obtain이라고 하는 거 보자. Cain이라는 친구는,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지고 있다. 오케이? 자, OB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야. 강조. 가졌다 가졌다 이렇게 하니까 얻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몇 개만 더 얘기해 볼게요. Contain이라고 했을 때 Contain. 자, Con이라고 하는 것은 Complete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Complete의 의미. 완전히 가졌다라고 해서 포함하다. 완전히 가졌다라고 해서 포함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retain이라고 하는 걸 re라고 하는 것은 again의 의미입니다. 그럼 다시 가졌다라고 해서 가지고 또 가졌어요 해서 보유하다, 가짐을 연속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보유하다 혹은 웬만해서는 re자 들어가면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 sub라고, sustain. sustain에서 이 sus는 sub에서 왔어요, sub. sub라는 뜻은 1 이하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sub라는 말은 또한 under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서 아래에서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root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잡혀 있으면 지속된다. 그래서 지속하다라는 뜻을 가질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 어떠한 비슷한 한자의 의미를 통해서 의미를 추론할 수 있듯이 영어도 이제 라틴어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라틴어 뿌리 혹은 외국어에서 가져온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비슷하게 쓰이는 친구들은 이 뜻이 없다. 요 정도 느낌이구나 라는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태인자 보이면 뭔가 갖고 있나 보다 요 정도로 느끼면 돼. 알겠어? 자, 그럼 다시. 자, sizable이라고 하면 커다랗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몫을 가진 사람들, 큰 몫을 가진 자들 주변에 새롭게 형성된 그룹들로 이제 추종이 될 것이다. 그럼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다 메모하셨으면 지울게요. 자, 여기에 아까 하나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커다란 덩어리들을 이렇게 나눠줄 거야.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그 주변으로 새롭게 무리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무리 주위로 새롭게 무리들이 형성이 될 거야. 뭐 할 때까지? Until all food has been distributed 라고 되어 있는데, 자, distribute. 자, tribute라고 하는 말은 준다라는 말입니다. 주다. 오케이? 그러면 컨이라는 게 아까 쌤이 뭐라고 했었지? 컴플릿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컨트리뷰트는 완전히 줘버렸다, 헌신하다라는 의미 된다. 기여하다. 오케이?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것은
다 안 줬다라는 거예요. 다 안 주면 뭐야? 나눠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distribute, 분배하다. 모든 음식이 분배될 때까지 이 주변에 무리들이 모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어법 하나만 더 볼게요. until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시간의 부사절. 오케이. 시간의 부사절이다. 시간의 부사절 다음에는 뭐다라고 우리 다 배웠을까?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서 저기에 until all food will have been distributed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겠어? 시간의 부사절, 조건절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할 것이다. 자, 그래서 모든 음식이 분배될 때까지 이 주변에 무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자, 대가 구걸하는 자들, 거지들이야. 오케이? 구걸하는 자들이 may complain and cry, 불평하고 울 거야. 하지만 뭐 공격적인 갈등은 드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공격적인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the few times. 자, 몇 번이 있어요. 그 뭔데? 이 공격적인 갈등들이 do occu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do는 강조동사입니다. 강조동사. 정말로 일어난 몇 번이 있으면 있을 때 It is the possessor who tries to make someone leave the circl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It이 지금 뭐 받아주고 있어? It이 지금 뭐 받아주고 있을까? 그러면 who 봐봐. Who tries to make someone 얘는 지금 뒷문장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불완전해요. 이거 무슨 구문이라고 하지? 자, 부어에 명사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같은 친구가 따르고 있어요. 이거 뭘까? 뭐?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이때 강조 구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이 어법도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이때 강조 구문 이제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써볼게요. 자, 맨날 쓰는 예문이야.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예문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자, 이때 강조 구문은 동사 제외하고 모든 것을 모든 문장 성분을 강조할 수 있다 라고 적어볼게. 자, 이때 강조 구문은 동사를 제외하고 모든 문장 성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사는 누가 강조해 줄 거예요? 얘가 강조해 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때 강조 구문에서 동사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성분을 강조하네. 문장 성분이 뭐야? 우리 첫 시간에 했습니다. 문장 성분이 뭐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어? 이 모든 문장 성분을 강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예시문을 한 번씩 볼게요. 자, 주어 강조했고요. 주어 강조했고요. 잘 안 보이네요. 다른 걸로 할게요. 목적어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부사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때 강조 구문과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 가주어 진주어와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주어 진주어라고 했을 때 이 진주어의 특성 뭐야? 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문장이 완전하다라는 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강조구문 한번 해요. 대절 한번 보자. 대절 한번 봤더니 문장이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불완전해요. 자, 불완전한 문장들은 어떤 문법에만 있었어? 불완전한 문장은 어떤 문법에 있었어? 관계대명사에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지금 강조구문인과 동시에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후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자, 강조구문인과 동시에 관계대명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뒷문장 완전한데 얘는 뭐지? 자, 요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문장이 제대로 쓰여져 있다면 부사가 보어가 될 수 없습니다. 특수구문이니까 성립한 거지 원래 이거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거. 알았습니까? 얘는 부사니까 문장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수식을 받고 있어. 얘는 뭐야? 관계 부사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when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머 빌드업 하실 때 분명히 관계대명사 두 개짜리인데 하나가 무조건 안 된대. 얘는 이때 강조구문이래. 왜 이때 강조구문을 내야 한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여기에 that들은 관계대명사일 때도 있고 관계부사일 때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 틀렸다라고 GBU에 나와 있는 거야. 이때 강조구문은 다시 말해서 관계사의 특수구문이 되겠습니다. 관계사의 특수구문이 될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저기도 보면은 It is the possessor who 라고 했지만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문법은 대시 오던 친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차례 그 정말로 그 공격적인 갈등이 일어나면 It is the possessor, 그 소유자야. 뭐 한 사람이야? Tries to make someone leave the circle. 그 무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 그 소유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단순하게 관계대명사 처리하지 마시고 이때 강조구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강조구문이다. 이해되셨습니까? 혜빈이 됐어요? 자, 그래서 she will hit them over their head with a branch or bark at them in a high-pitched voice until they leave her alon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들은 그들의 머리를 때릴 거예요. with a branch, 그의 이제 나뭇가지로 and bark at them, 그들에게 짖을 거예요. 어떤 소리로? high-pitched voice, 높은 음역대의 목소리로 짖을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또 until 나왔네. 그래도 윌리브 하면 안 된다. 그들이 그녀를 가만히 둘 때까지. 자, 그들이 누군데요? 대가들이에요. 대가. 이 구걸하는 자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때까지, 무리를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때린다 이 말이야. 알겠어? 혜린 이해됩니까? 그래서 whatever their rank, 그들의 니즈 생략 정도. 그들의 그 순위가 얼마이든지 간에 possessors, 그럼 여기 그들은 누구냐? 이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소유자들의 순위가 얼마이든지 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어법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whatever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쓰면 그냥 복합관계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복합관계사. 자, 진짜 그 일본 놈들이 번역을 정말 나쁘게 했어요. 자, 복합관계사라고 했지만 복합관계사라고 해서 관계대명사인갑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합관계대명사는 명백히
의문사업법을 따라야 될 것이다. 의문사업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복합관계대명사로 번역이 된 이유는 복합관계대명사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일본인들이 번역할 때.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관계부사를 끼워 넣으니까 복합관계사가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 점점 보도록 할게요. 복합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관계사라고 여겨지는 것 뒤에 ever를 붙인 친구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복합관계사는 의문사업법이다 라고도 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ever가 붙어도 관계사에 뒷문장 공식을 따른다 라는 겁니다. 관계사의 뒷문장 공식이라고 했지만 쌤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의문사 관계사 상관없이 who, what, which는 무조건 뒷문장 불완전해요. when, where 이 친구들은 뒷문장 무조건 완전해요 라고 얘기했었어. 그럼 이거 때문에 헷갈릴 것 같아. 그럼 의문사의 뒷문장 공식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게 관계사로 쌤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알겠지? ever가 붙어도 관계사의 뒷문장 공식이고, 그 다음에 복합 관계사의 품사 주의하셔야 된다. 복합 관계사의 품사에 주의해보자 라는 겁니다. 빈공간이 좀 없으실 텐데 조금 더 공간 활용을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쌤은 항상 이렇게 나눌 거예요. Who, which, what. 그 다음에 how 앞으로 빼고 when, where. 나 하나 누구요? Why. 이렇게 일곱 가지입니다. 자, 근데 why ever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Why ever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여섯 개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복합관계사다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다 ever자 붙은 친구들이에요. 복합관계사는 ever자 붙은 친구들인데 아까 뭐라고 했어? 의문사어법을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문사어법. 그럼 의문사어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라는 건데,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중3 기말까지 다 보셨고 어떤 거 시험 보셨냐면 what 구분하기 하셨죠. 이 3학년을 지나면서 what 구분하기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의문사만 가지는 특징 쌤이 지난번에 정리해 준 적 있습니까? 기억이 나나? 여기 적어볼게요. 그럼 또. 자, 의문사만 가지는 특징. 첫 번째로는 다른 품사와 결합 가능. 다른 품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의문사만이 가지는 특징, 다른 품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1 때까지만, 그러니까 고1에 선택되는 지문 한정입니다. 투부정사와 결합한다. 자, 고2 되면은 관계대명사도 투부정사랑 결합할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무조건 투부정사 결합된 거는 의문사 취급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1번인데 다른 품사랑 결합을 한다라는 친구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hat과 which 그리고 how에 what과 which 그리고 how다. 자, 그러면 한번 쌤이 예문 한번 잡아볼게. Which color do you like? Which color do you like? 자, 하승윤, which가 지금 뭐 하고 있죠? which 지금 뭐 하고 있어? 구문 분석해봐.
위치 지금 뭐 하고 있지? 어? 위치 지금 뭐 하고 있어? 누구예요? 최성빈 얘기해 보세요. 위치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럼 여기 목적어는 레알 목적어 누구예요? 여기 위치 컬러에서 컬러지. 이 명사지. 뭐 하고 있어? 수식하고 있잖아. 형용사예요. 오케이. 그럼 위치랑 what이라는 친구는 의문 형용사가 될 수 있다. 즉 다른 품사인 명사랑 결합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다른 품사인 명사랑 결합하고 있다. 동시에. 자,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볼게요.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목적어 하고 있어. 대명사 하고 있어. 그래서 의문 대명사도 가능한 것이 이 두 친구입니다. 의문 대명사도 하고 있다.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하고 있는데 대명사로 쓰였다라는 것은 주목보를 의문사 자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문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와 결합된 채 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쌤이 who, which, what은 뒷문장 무조건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얘는 결합이 돼서 이거 없는 상태로 봐야 돼.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이해되니? 어. 자, how. 쌤 예문 한번 적어볼게요. 자, 테린, how가 지금 뭐하고 있죠? 하우가 지금 뭐하고 있지? 아까랑 똑같아. 하우 지금 뭐하고 있어? 얼마나 행복해요? 수식하고 있어. 얘 근데 품사 뭐야? 형용사지. 그래서 이 하우는 의문부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의문사 규칙 잘 알아두셔야 여러분들 고등부 갔을 때 어순배열에서 피보지 않습니다. 알겠어? 저렇게 의문사들은 다른 품사들과 결합할 수 있으므로 결합된 채로 와야 되고, 의문사 어순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건 부정어구 도치하면 직접 의문문 어순이다. 더 플러스 비교급 이렇게 하면 간접 의문문 어순이다. 막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부 때 하셔야 돼요. 알겠어?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그러면 얘가 위치에버든 와데버든 이 자체로 의문 대명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요. 뒷문장 불완전하게. 오케이. 의문 형용사가 돼서 여기서 명사 결합된 채로 주어 동사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their rank is whatever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의문 대명사로서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복합 관계사가. 알겠어? 어. 자, 어찌됐건 요 정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문사 어법을 따른다는 건 다른 품사랑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복합 관계사인가 봐. 자, 품사에 주의하라고 쌤이 얘기했었지. 품사에 주의하라고. 자, whoever, whichever, whatever는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요? 뭐, 의문 대명사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의문 대명사를 떠나서 한번 볼게. 문장 구조 한번 봐봐. 얘 지금 문장 속에서 품사 뭘까? 아? ADM. 그래. 두 문장짜리면 뭐야? 반드시 부사입니다. 부사. 그럼 얘는 품사가 부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가 되기도 해요. 명사가 되기도 한다. 부사가 부사가 아니고 품사가 부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고 복합 관계 부사들은 괜찮아요. 얘네들은 무조건 부사입니다. 자, 지금 처음 들을 때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거 어법 시간까지 해서 세 번만 반복하면 당신 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지? 오늘은 그냥 아 요렇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명사
일 때는 이제 왜 이름이 복합 관계사인지가 나와요. 애니온 후로 시작을 하는 모든 것들이 후에 허로 바꿀 것이다. 이 후 이하를 행동하는 누구든지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후에 허가 될 것이다. 위치의 보도 역시 anything that. 근데 위치랑 what의 차이는 여러분들 고2 때 배웠습니다. 위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what은 범위가 안 정해져 있을 때. 그래서 그냥 what color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보면 너 무슨 색 좋아하니? 내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I like green. 근데 이렇게 두 색깔밖에 없어. Which color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둘 다 똑같아요. 범위가 정해졌을 때, 안 정해졌을 때. 근데 부사는 이걸로 통일입니다. No matter what, 아이고, no matter whom. 오늘 어렵더라도 다음 시간에 쉽고 다다음 시간에 더 쉬워질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막간을 이용한 퀴즈. Whatever their rank. 얘는 지금 anything that으로 받을 거야? No matter what으로 받을 거야? No matter what으로 받을 것이다. 네, 바로 적용되시죠? 얘 부사니까 얘 No matter what으로 받을 거라고. 알겠죠? 그들의 순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쌤 세속 방법 어떻게 했어? 관계대명사인데 무엇이래? 이미 그 턱에 된 거예요. 번역 잘못된 거예요. 알겠지? 그들의 순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소유자들은 컨트롤 더 푸드 플로어, 음식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나랑 친한 애들 줄 수 있고 국어라는 그 친구들 안 주고 내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once chimpanzees enter the reciprocity mode. 여기 once는 접속사입니다. 일단 침팬지들이 호혜주의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their social rank no longer matter.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아까 백아들처럼 탈락되는 자들이 있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친구들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네가 순위가 몇위인지는 상관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학교에서도 쌤 때는 약간 무리에 대한 급을 나눈 적도 있었는데 우리 급이 한 뭐 반에서 3이다 라고 하면은 그 속에서는 서열을 나눌 필요 없다 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쌤 고딩 때 침팬지였다는 이 말이야. 자, 다 얘기한 것 같고요. 자, 어법이 조금 오늘 가져가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고등부 어법에서는 이조차도 사실 이 복합관계사요 그 중등부 교과서 기준으로 중3 2학기 기말쯤 배우는데 대체로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고 학원 기준으로도 어법책 맨 끝에 있어가지고 강조도치 바로 직전에 복합관계사 나오거든요. 요 세 가지들이 대체로 어법 시간 다 못 채우면 못 배우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도 다 이렇게 한 번씩은 쌤들이 건드려 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을 때 저 대체 뭔 소리야 하다가도 다음 보면 이해되고 다음 보면 이해되고. 자, 어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능 어법 기준으로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 뉴진스 노래 어텐션 후렴구 혹시 기억해요? 유감이 looking for attention이래.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이래. 이거 사실 있는 어법이거든요. 수능 어법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고3 때까지 뉴진스 노래 잘못하고 있다고 믿고 살면 돼. 오케이? 이거 있는 어법인데 수능 어법에선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만큼 많이 쉬워요, 어법 여러분들. 잡으셔야 돼요. 알겠어? 그리고 이제 그 스파이더맨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머리 좀 잘라라. 자, 이 대사를 쓰면 그냥 쏙 들었어. Your hair wants to cutting. 아, wants cutting. 이거 있는 어법 맞아요. 토익까지만 올라가도 이 어법 배우거든. 수능 어법에선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스파이더맨이 틀렸다라고 믿고 공부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이 한정된 범위를 배울 거기 때문에 이제 쌤들이 왜 저걸 자꾸 반복하지가 아니고 반복할 때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독해는 우리 두 개밖에 못했나? 세 개 했네요, 세 개. 자, 숙제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8에서 10번까지 독해 구조화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에서 10 빈칸 채우기. 자, 숙제 데일리 꺼내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서도 숙제 그때 안 나왔구나. 네, 윤서는 쌤 카톡 보낼게요. 안녕.